네, 안녕하세요. 각종 의무에 이해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이규창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의 각종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각종 의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은 보험에서의 의무란이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다뤄볼 내용인 보험에서의 의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기 전 단계로 전체적인 기준을 잡아보는 시간인데요. 보험에서의 의무는 약관의 해석에 따라서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최근 판례를 보면은 보험에서의 의무가 중심이 되는 판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네. 실무에 적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및 사례를 통해서 직접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기본 개념을 잘 잡고 가시면은 실무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의무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무란 사전적 정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범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반대말은 권리가 있겠습니다. 의무를 충분히 다 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에서는 이런 의무를 충분히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의 문제라든지 계약의 유지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그리고 보험회사의 의무를 충실히 지켰을 때, 적절한 보상과, 정확한 계약 유지가 된다라고,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보험회사의 의무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